한문철 TV 왕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열공반의 러브제리님. 러브제리님께서 스피커폰으로 언니랑 통화하면서 가십니다. 왕복 2차로 중앙선 있고요.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. 이곳에서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. 제가 왜 웃었을까요? 갑니다. 그러면 저분은 자.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자기한테 냄새가 그렇게 날 때도 내가 싫다고 그러면 자기도 진짜 싫은 것처럼 언니랑 통화 자기한테 중이에요. 얘기하면서 그랬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느낀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수 있을 방법이 저 없어. 뒷차가 왜 저래? 저 뒷차 왜 저래? 뭐야? 내가 그렇게 중앙선 넘어서. 이런. 별로 안 싫은데 내가 싫다고 싫다. 해. 싫다고 하는 것 같아. 너 방금 사고 날 뻔했어, 저 앞에 아저씨. 아까 그 좋은 아저씨? 아니, 아니. 지금 뭐지? 산길이라고 해야 되나? 올라가는데 커브잖아. 그럼 앞지르기를 안 해야 되는데. 내가 그렇지. 지금 60도로에서 60 정도로 가고 있거든? 앞지르기가 속도가 아니야. 근데 커브인데 네 뒤에 차 앞지르기를 했나 봐. 근데 앞지르면서 저 아저씨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앞지르기를 시원하고 나도 모르겠는데 차가 뭐 왼쪽으로 끌어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. 근데 맞은편에서 흰차가 온 거야. 그래갖고 내가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누가 셋이 뒤에서 누가 나를 박을 상황이었어. 근데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술 마셔 나쁜 아저씨가.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앞지르기를 시원하고. 여기서요. 여기에서 진짜 나쁜 아저씨죠. 근데 저는요, 여기 이 부분이 자, 이 부분이요. 내가 그렇게 실수나서 반대편에 여기에서 언니가 그냥 하는 거구나. 지금 넘어오죠? 그러니까 별로 안 싫은데 여기, 내가 여기. 내가 그렇게 실수나서 지금 안 보이죠, 뒷차가? 언니가 그냥 하는 거구나. 아니, 이때. 별로 안 싫은데 아, 내가 싫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 같아. 뭐 방금 사고 날 뻔했어. 아니, 여기서 의학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의학 소리가?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. 아니, 의학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태연하세요? 그랬더니, 의학 소리가 났어야 하는 게 맞나요? 차가 지나갈 때 순간적이라서 모르겠지만, 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더라고요. 언니한테요. 언니나 사고 날 뻔했어. 근데 저는요, 그 차가 진짜 팍 지나고, 전 그때 얼른 브레이크 밟았어요. 블박차 속도 쑥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냥 부드럽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네요. 와, 원래 이렇게 성격이 무던하세요? 정말 꽉 그랬어야 되는데, 참, 자, 여기서 볼까요? 자, 바쁘고 정신없던 2월을 보내고 인사드립니다. 약간 커브길이었습니다.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차가 중앙선 넘어서 제 차를 지나갑니다. 근데 맞은편에도 흰색 차가 오고 있었고요. 우와,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. 블록차 그래서 사고 안 났어요. 근데 블박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? 오호 미리 안 것도 아닌데. 뒤에서 추월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지나가고 빵빵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미리 대비할 텐데. 야, 굳이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야 될것 같으면은 그럼 내가 나 가요라고 빵빵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? 아유, 옆에서 갑자기 시커먼 녀석이 나타나고 앞에서는 하얀 애가 다가오는데 와, 정말 무서웠습니다. 정말 겁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무섭.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보여요, 러브제리님. 다시 한번 볼까요? 블박차 속도가 뚝 떨어지죠, 여기서요. 별로 안 자, 싫은데 뚝. 내가 예. 싫다고 여기 하는 것 같아. 지금 너 그런데 방금 사고 날 뻔했어, 저 앞에 아저씨. 아까 그 좋은 아저씨? 아니, 아니. 지금 뭐 지금 뭐지? 지금 저 선에서 딱 소리가 나와서 되는데요. 그리고 저 아저씨 나쁘네요. 저 나쁜 아저씨. 그래서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줬었어야죠. 저는 이 언니와 동생의 대화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. 어이구, 참 의학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어쩜 이리 태연하세요? 저러다 이제 큰일 납니다. 네, 앞에는 저 뒤에서는 시커먼 녀석이 오지. 앞에는 저 하얀 차가 오지. 진짜 내가 급제동 안 했으면은 셋다 부딪히든지 뭔가 그 차랑 저 차랑 부딪히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? 나쁜 아저씨. 이 방송 보시면 반성하세요. 그리고 언니도
어머, 그랬어? 그래야 되는데, 언니는, 동생분이, 러브제리님이 원, 너무나,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니까, 언니도, 어, 그랬어? 누구? 아까 졸든 차가 있었나봐요. 졸든 차한테 빵 해줬나봐요. 아까 조는 아저씨? 아니, 그 차 말고. 나중에, 언니랑 같이 드시라고,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. 러브제리님, 예.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